밥하기는 귀찮고 라면이나 먹을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간편한 식사에서 이제는 작업의 정석으로까지 통하는 음식, 바로 라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라면 TMI 가져와 봤습니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라면이 74개에 육박했어요. 전 국민의 라면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라면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국 최초의 라면은 바로 1963년 출시된 삼양라면이라고 합니다. 삼양식품 창업자는 6.25 전쟁이 끝나고 황폐하던 시기에 꿀꿀이죽을 먹는 노동자들을 보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어요. 그러던 중 일본에서 공부할 때 맛보았던 라면을 떠올렸고 그 기술을 도입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라면을 최초로 출시했죠. 하지만 라면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라면은 낯선 음식이었고 사람들은 라면을 옷감이나 실,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오해하게 됐대요. 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스프에 고춧가루를 넣고 정부가 분식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라면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반 라면을 넘어 짜장라면, 불닭라면 등 다양한 라면으로 우리 식생활에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네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이렇게 57년째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라면! 그런데 여기서 잠깐! 라면 면발은 왜 꼬불꼬불할까요?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포장지 하나에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데다 면발이 부서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면이 꼬불꼬불하면 면발과 면발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수분 침투력이 높아져요. 그만큼 빠르게 익고 면끼리 달라붙지도 않는 거죠. 국수나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냄비에 묻지 않게 자주 저어줘야 하잖아요. 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만들잖아요. 기름에 튀기면 면이 머금었던 수분이 날아가서 내부에 스펀지 같은 틈이 생긴다고 해요. 이런 작은 구멍 때문에 국물 흡수력도 높아지고 맛도 두 배가 되는 거랍니다. 무엇보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젓가락질 잘 안 되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 면발 특유의 구분 모양이 젓가락 사용을 더 쉽게 만든다고 해요. 면발 속에 숨겨진 이야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 나만 신기한 건가? 면발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번엔 감칠맛을 더하는 핵심 라면 수프 얘기를 해볼까요? 1958년 세계 최초의 봉지 라면에는 수프가 따로 있지 않고 면에 양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면과 양념이 함께 묻어있다 보니 쉽게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지금의 라면 수프처럼 수프를 가루로 건조해 따로 포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분말 수프와 건더기 수프의 유통기한은 평균 12개월. 이렇게 보관 기간이 긴데 방부제가 필요 없을까요? 라면은 면과 수프를 건조해 8% 이하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해서 웬만하면 방부제가 필요 없다고 해요. 라면 봉지 안쪽 면이 은색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막을 씌운 여러 겹의 포장재가 빛과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변질을 막아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또 하나의 라면 TMI, 바로 밥인데요. 라면 다 먹고 나면 꼭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먹어줘야 라면 제대로 먹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라면에 따뜻한 밥보다 찬 밥을 말아먹는 게 과학적으로 더 맛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뜻한 밥은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진 차가운 밥은 라면 국물을 저절로 흡수하기 때문에 국물 맛이 잘 배어들어서 더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재미로 알아본 라면에 대한 알아둬도 쓸데없는 TMI 시간. 갑자기 라면이 막 땡기는데요. 오늘 저녁엔 라면에 찬밥까지 나무지게 먹는 거 어떠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